아이고. 이게 깎은 거야? 할머니! 남자 찾아와. 그럼 처음부터 백쌤한테 부탁까지 그러셨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 어여 못 가! 알았어요. 네. 욕쟁이 할머니가 찾으세요. 응? 그래요? 사과 깎아달래서 깎아줬더니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아니 좀 예쁘게 깎아주지 그랬어요. 제가 예쁘게 안 깎은 줄 어떻게 아세요? 자, 좀 도와주세요. 따라와요. 자, 샴푸. 아이고, 아 좀 더 세게 해. 예? 사내놓은 녀석이 뭘 힘이 그렇게 없어 이게. 예. 아유, 그만해. 아 그리고 물이나 뿌려. 물? 됐죠, 할머니? 할머니, 저 갑니다. 네. 고마워, 선생. 금방 먹을 사과인데 모터로 예쁘게 모양을 내요? 조금 이따 가봐요. 조금 이따가요? 그래요. 아니 어머니 드세요. 잊어주세요. 딸이 아니고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요? 작년에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였거든. 손자 주려고 사과를 예쁘게 깎으라고 했구나. 아니요. 며느리 주려고. 며느리가 사과를 좋아하거든. 할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했어요. 근데도 손자까지 데리고 찾아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깎아주고 싶은 거지. 나는 김 간호사가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 볼 수 있는 간호사가 되면 좋겠어요.